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앱 인벤터를 사용해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의 리스트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TinyDB와 ListView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TinyDB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앱 인벤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세 가지 사용하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로컬 데이터베이스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링크에 내가 쓴 포스트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투두리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앱이 시작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할 일의 목록을 가져와서 리스트 뷰에 보여줍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할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인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때 만들어놨던 데이터들은 다 없어져요. 다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그 전에 만들어놨던 데이터는 다 없어진 상태로 새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하던 중에 어떤 값을 저장해 놓고 다음번에 다시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세 가지를 사용을 해요. TinyDB라는 게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그다음에 TinyWebDB와 퓨전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TinyWebDB와 퓨전 테이블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짠이 앱을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써야지 돼요. 그런데 TinyDB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예요.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내 스마트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TinyDB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그 통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TinyDB도 이렇게 통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말 그대로 타이니, 아주 작은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태그와 밸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태그가 있고 밸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투두리스트 같으면 할 일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저장해야 될 값이 여러 개면 이 밸류 값이 여러 개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태그가 있고 밸류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정보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학번과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식의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학번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얘를 태그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밸류들, 이 태그에 해당하는 저장해야 될 값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TinyDB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투두리스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게요. 앱이 시작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다면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와서 이 리스트 뷰, 여기에 있는 게 리스트 뷰예요.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러한 컴포넌트인데, 이 리스트 뷰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박스가 있죠. 이 텍스트 박스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 쓰고, 여기서 할일 추가하면 여기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세 개의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끝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리스트 뷰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얘는 이제 다 했으니까 끝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내가 내 핸드폰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끝나면 하나씩 없애서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코딩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TinyDB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할 일들의 리스트는 Task라는 리스트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름이 Tasks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앱 만들었을 때 여행해야 될 10군데 장소를 Places라는 리스트로 관리를 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스트의 이름이 Tasks라는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할일 추가 버튼을 누르면 Add Items to List라는 블록이 있어요. 타이니 그거로 이제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그 추가된 리스트를 TinyDB에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Tasks 리스트의 내용이 리스트뷰에 나와야 되니까 리스트뷰의 엘리먼트를 Tasks로 해주면 항상 요 Tasks 리스트의 내용이 요 리스트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기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두 리스트라는 레이블이 하나 있고요. 요 텍스트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해야 할 일을 입력하는 창이고요. 여기 이제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거줄 거예요. 선두 개를 거주니까 얘는 레이블로 우리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선둘 때는 width는 fill parent로 하고 height는 1 픽셀로 하고 background 컬러를 주면 그 컬러에 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뷰의 속성 중에 여기 이제 리스트 뷰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빈칸으로 나타나서 보이는데 리스트 뷰의 속성 중에 background 컬러를 화이트로 했어요. 이 배경색이 화이트니까 리스트 뷰도 배경색을 화이트로 했고 텍스트 컬러는 블랙으로 하고 텍스트 사이즈를 60으로 바꿔줬어요. 이 텍스트 사이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보이는 글자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사이즈도 좀 조정을 해줘야지 될 거예요. 요 이미지는 아이콘 파인더에서 찾아와서 썼습니다. 아이콘 파인더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콘들 제공하는 무료 아이콘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요 TinyDB라는 것도 하나 가져다 줘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일단 디자인하는 과정을 같이 앱 인벤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Start New 프로젝트 하고요. D08 To Do List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하나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 레이블에는 우리가 투두 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텍스트 박스에 있는 힌트는 할 일을 입력. 이렇게 써놓게요. 그럼 이제 여기 엔터 치면 여기에 보면 이제 할 일을 입력이라는 그 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가져다 놓겠습니다. 버튼의 텍스트는 할일 추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뷰를 가져다 놓는데요. 리스트 뷰는 여기에 있죠. 리스트 뷰를 이렇게 가져다 놓는데 디폴트가 배경색이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색을 화이트로 바꿔줬죠. 화이트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을 텍스트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의 텍스트 사이즈를 60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도 세팅을 해주고요. 요 리스트 뷰의 위아래에 선을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걸 레이블로 처리를 합니다. 레이블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쪽에 있는 텍스트를 지운 상태에서 위스를 필페런트하고 하이트를 1픽셀로 하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다크 그레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3도 마찬가지로 글자는 지우고 위스를 필페런트 하이트를 1픽셀 배경색을 다크 그레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 전체 디자인이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스크린 1에 센터 얼라인을 해주죠. 호리존탈 센터. 그다음에 버티컬은 센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스트가 점점 많아질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놔두고요. 이미지를 가져와야겠네요. 이미지를 선택하고 픽처를 누른 다음에 업로드 파일에서 이미지가 저장된 곳에 가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디지털 기술 입문 안에 요 리스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네요. 얘를 크기를 자, 투두리스트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크기를 128픽셀 정도로 바꾸도록 하죠. 위스도 128픽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있고 투두리스트라는 레이블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버튼,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 스토리지라는 거 안에 TinyDB라는 게 있습니다. TinyDB를 가져다 놓으면 디자인은 끝나게 됩니다. 컴포넌트들이 이쪽에 보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게요 텍스트 박스하고 버튼 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이름을 굳이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제 디자인이 이렇게 끝나 있는데, 요게 이제 코딩할 때 코딩, 포스트, 교과목 정리 이렇게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해야 할 일을 taskdb라는 이름의 태그가 taskdb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taskdb를 가져와.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 그 안에 저장해야 될게세 가지잖아요. 이세 가지 코딩 포스트 교과목 정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된다. 하나의 태그당 하나의 밸류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밸류가 여러 개면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TinyDB 사용법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값을 가져올 때는 TinyDB의 getValue, 값을 저장할 때는 TinyDB의 StoreValue. 이때 전부 태그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getValue 할 때도 여기 태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StoreValue 할 때도 이 태그를 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코딩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코딩 블록스로 넘어가서 처음에 이제 우리 태스크스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태스크스라는 걸 만들고 이 태스크스는 빈 리스트로 만듭니다. create empty list 만들고 처음에 스크린 1이 시작될 때 스크린 1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지 되죠? 저장되어 있는 TinyDB에 이 TaskDB라는 태그로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있다면 걔를 가져와서 보여줘야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TinyDB에 있는 그 TaskDB 태그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그게 리스트일 테니까 이 태스크스에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t global tasks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 TinyDB에서 가지고 와 하는 거죠. TinyDB에서 get value를 하는데 태그가 뭐냐 하면 태그는 우리가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딱 정해줬어요. 뭐라고 정해주냐면 taskDB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쓸 거고요. 만약에 TaskDB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얘는 empty list가 되는 거죠. 카피해서 empty list를 이 Tasks라는 곳에 만들어 놓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값이 있다면 그 값을 만약에 세 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다면 그세 개의 값이 있는 리스트를 이 Tasks 리스트에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을 가져왔으면 그 값을 우리가 리스트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리스트를 리스트 뷰에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뷰 1에 엘리먼트를 여기에 있는 태스크스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스크린 1이 시작될 때 DB에서 태스크 DB라는 태그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 그래서 태스크스라는 리스트로 할당을 해줘. 그리고 리스트 뷰에 그걸 보여줘.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하겠죠?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눌러. 자, 버튼은 어떨 때 누르냐면 디자이너에서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주고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친구 만나기 하고 할일 추가 요 버튼을 누르면 요것이 여기에 밑에 추가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버튼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값이 하나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데 이때 어떤 걸로 추가하냐면 요 add items to list로 추가를 합니다. 어떤 리스트야? tasks 리스트고 어떤 아이템이야? 얘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가 리스트에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가 되자마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유지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TinyDB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TinyDB에 store value 합니다. 자, 태그는 뭐로 해야 된다 그랬죠? 태그는 이 TaskDB로 우리 계속 쓸 거예요. TaskDB라는 곳에 어떤 값을 저장할 거야? 지금 만들어 놓은 이 Tasks, 변화된, 아이템이 하나 추가돼서 변화된 이 Tasks라는 값을 이 TaskDB에 저장을 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값이 저장이 돼서 바뀌었으니까, 리스트 뷰도 그 값으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이거 카피해 와서 리스트 뷰도 지금 글로벌 태스크스라는 리스트로 바꿔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텍스트 박스는 빈칸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할 일을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리스트 중에 하나를 클릭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를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그 부분을 클릭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리스트에서 클릭이 되는 거죠. 리스트 뷰에서 클릭이 되면 이런 뜻이니까 리스트 뷰는 이 이벤트 하나밖에 없어요. 애프터 피킹이라는 이벤트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가 하나 선택이 되면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할 거냐? 리스트에서 그거를 지워야지 되죠. 자, 어떻게 지우냐? 리무브가 여기 있죠. 리무브 아이템. 자, 어떤 리스트에서 지우죠? 우리는 이제 태스크스라는 리스트에서 이거는 지금 이건 인덱스죠. 인덱스라고 하면은 인덱스는 몇 번째 거를 지운다는 뜻이고 인덱스 말고 아이템이라는 게 있을 거야. 리무브 아이템이 없군요. 아이템이 없으니까 리무브 할 때는 항상 인덱스로 리무브를 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째 거를 지울 거냐 이렇게만 돼 있네요. 그래서 몇 번째 거냐면 리스트 뷰에서 선택된 번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 1에서 여기서 인덱스를 찾아보자고요. 요거죠. selection index. 예. 얘를 가져다 놓습니다. 글로벌 태스크스라는 리스트에서 리스트 뷰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값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인덱스의 이 리스트를 없애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걸 눌렀으면 두 번째 리스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가 바뀌었으니까 이 글로벌 태스크스라는 리스트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를 다시 스토어 해야지 됩니다.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넣어주면 저장이 되고요. 저장이 된 다음에 리스트 뷰를 다시 지워진 상태로 바꿔줘야지 되니까 리스트 뷰도 요것도 가져다가 이렇게 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됩니다. 자, 코딩이 끝났습니다. 코딩 이제 우리 빌드하는 사이에 잠깐 코딩을 설명을 해볼게요. 코딩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스크린 1이 초기화 될 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taskdb라는 태그로 저장되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와. 만약에 그게 빈칸이었다면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태스크스는 이제 빈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 뷰에 그 지금 가져온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 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세 개가 보여지는 거고 하나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 처음이야.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 리스트에 태스크스라는 리스트에 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새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시키고 리스트 뷰에 새로 만들어진 이 리스트를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뷰가 선택이 되면 리스트 뷰에서 어떤 항목이 선택이 되면 그 선택된 항목을 리스트에서 지우고 지워진 그래서 바뀌어진 그 리스트를 TinyDB에 저장을 해 놓고 리스트 뷰에서 그 바뀐 리스트를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프로그램 하기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녹수를 띄워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녹수가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위에 만들어진 APK 파일을 녹수창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됐고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태네요. 여기에다가 할 일을 입력을 하죠. 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점심 먹어야지 되고, 할 일 추가, 여기 점심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친구 전화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 선물을 하나 살래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글씨가 이제 지금 굉장히 크네요. 60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큰데 이건 좀 사이즈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점심은 지워버리고요. 친구하고 전화를 했어요. 친구하고 전화도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항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 글자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봤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앱 인벤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지만 모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수업 중에.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 TinyDB라는 데이터베이스 오늘 사용을 해봤고 TinyDB는 로컬DB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에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사용하는 앱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앱들은 보면은 데이터들이 내가 입력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려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로컬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쓸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지금 우리가 오늘 사용한 TinyDB는 로컬 DB이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서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inyDB get value, store value 항상 태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것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을 익히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과제로 똑같은 프로그램 만드는 건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뭔가 다른 의미 있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과제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